네, 다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헌혈하는 사람이 크게 줄고 있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급기야 혈액 보유량이 3일치 아래로 떨어져 정부가 일선 병원에 비상 혈액 관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박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술 환자에 쓸 적혈구 등을 보관하는 대형 병원 혈액실입니다. 절반 이상이 텅 비어 있습니다. 평소엔 수혈용 혈액이 5일분 600단위 정도 보관돼 있는데 오늘은 양이 300단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적혈구 120에서 140단위 정도를 환자 수혈했으니까 이틀분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3일치 이하로 지금 되어 있어서 대량 수혈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야 하는 분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서요.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사람들의 외출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달 단체 헌혈 취소 인원만 15,420명으로 단체 헌혈 예정자 넷 중 하나가 취소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전국 혈액 보유량이 3일분 수준으로 떨어지자 혈액 수급 위기 단계가 주의로 격상될 수 있다며 주요 의료기관 280여 곳에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공식 요청했습니다. 의료기관들은 이에 따라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매일 혈액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혈액 사용하고 이제 뭐 재고 현황에 대해서 출고일하고 출고 시간 같은 것들을 거기다 입력을 모두 해주시는 거예요. 당국은 소독과 환기 등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만큼 헌혈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은 거의 없다며 시민들이 헌혈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